정성정, 보내춘탈, 은총기구, 각성하라! 오늘 오전 천주교 인천교구 앞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신도들을 앞세운 갑동성당에서 여성 노동자가 20여일째 굶고 있는데 그 추운 날씨에 천막 농성장을 강제로 침탈했습니다. 도대체 성당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갑동성당 주임 신부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갑동성당의 평신도 회장과 남녀 신자 30여 명은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해당 농성장엔 19일째 단식 중인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지부장과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 두 명뿐이었습니다. 강제 철거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홍 지부장은 지난달 16일에도 평신도 회장과 신도들이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했고 그전에도 천막을 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도들의 농성장 철거를 성당 신부가 지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철거 때는 답동성당 신부님이 직접 나오셔서 저희들한테 뭐 소리 지르고 반말하면서 다 진두지휘했어요. 직접 야 나가 당장 나가 다 치워 이런 식으로 신도들 많은 앞에서 이제 큰 소리 지르고 다 정리하셨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강제 철거 현장을 신부님이 보면서 여기 서서 다 지켜보시고 웃으면서 지나갔거든요. 예, 그거는 뭐 성당과 교구가 무관하지 않은 거죠. 성당 신도들은 병원 측과 노조가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농성장을 철거했다고 주장합니다. 노조가 소속돼 있는 인천 성모병원에서 농성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중재안을 거부한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도 인천 성모병원과 얘기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인천교구가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운영의 주체인 만큼 주교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인천교구가 병원 경영진에 사재를 파견하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천주교가 운영하는 두 병원에서 비리와 돈벌이를 우선하는 경영, 노동 탄압, 인권 유린 등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9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의 비정상적인 돈벌이 경영, 그다음에 가톨릭 종교 이념에 반하는 종교 정책, 그 경영 정책들, 그다음에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교구에서 오기 전에 운영하기 전에는 우리 노동조합이 한 직원 450명 중에 한 230명 정도 조합원. 지금은 이제 조합원 직원이 1,600명인데 조합원 11명 남은 상태예요. 보건의료노조 측은 인천교구 앞 농성장을 유지하면서 교황청 보건의료기관 담당 특별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2차 바티칸 원정 투쟁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